질문이 있을 거 아니야? 네. 그거 물어봐야 된다. 하루에 몇 번 아냐? 죽지 않냐? 뭐 그런 거? 네, 안녕하십니까. 한국의 인터라켄 단양 수산활공장에서 패러글라이딩을 운영하고 있는 장대한이라고 합니다. 파일럿 겸 대표이사 겸 픽업기사를 병행하고 있고요. 국내에서 가장 큰 패러글라이딩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반갑습니다. 다양한 패러글라이딩을 방문하시는 고객님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첫 번째로 이제 안전하냐? 당연히 저희는 무조건 안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런 부분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인 자료들을 원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저희가 이제 통계를 찾아보니 항공 레포츠 위험 확률이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서 740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하니 사실 우리가 자동차나 택시를 타면서 내가 죽진 않을까라는 생각은 안 하잖아요. 그것보다 740분의 1이 적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매우 안전한 스포츠 중에 하나가 패러글라이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. 주식회사 다양 패러글라이딩이 이용하는 두산활공장은 서울에서는 2시간 반 정도의 위치에 있는데 단양이 이렇게 유명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의 인터라켄으로 불릴 만큼 이제 유명한 이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고요. 두 번째로는 이제 패러글라이딩이 아무래도 기상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제 날씨가 굉장히 중요한데 전국에서도 가장 비행 일수가 많은 곳이 두산활공장이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그리고 많은 날을 즐길 수 있고 그리고 경치가 좋은 곳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. 주식회사 다양 패러글라이딩에서 함께하는 교관님들은 사실 전국에 이제 250명 정도 교관님들이 계시는데 체험 비행을 같이 할 수 있는 그 중에서 제일 경력이 많이 되신 분들이 저희한테 속해 계시고 랭킹 10위권 안에 드는 분들이 3분이 계시고 전국에 많은 업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경력이 많으신 베테랑 파일럿님들이 가장 많은 곳이 저희 주식회사 다양 패러글라이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.